스트링은 어레이와 상당히 유사하죠. 유사한 것이 스트링인데 좀 다른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를 부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언디파인드 뜨게 되겠죠. 뭐 언디파인드 뜨기 전에 이미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실제 우리가 노드로 구현을 구동을 시켜보게 되면 바로 에러 뜨죠. 그래서 age cannot create property age on string key 되어있죠. 그리고 슬라이스는 어레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되면 인덱스 오브도 어레이와 동일하고 그죠? 트림도 마찬가지. 트림 같은 경우는 빈칸이나 줄바꿈을 다 잘라내는 게 트림이에요. 요것만 남게 됩니다. 오케이만 남게 되죠. 요것을 지워놓고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죠. 오케이. 다음에 패드 스타트 있었죠? 패드 스타트. 요게 우리 이전에 00 붙였던 거잖아요. 00 붙였던 것이 사실상 스트링의 메소드로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센텐스 스프릿도 받으시죠. 스프릿 같은 경우는 빈칸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스트링을 어레이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스프릿 기능이에요. 그리고 조인은 반대예요. 조인은 반대로 어레이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인을 할 수가 있죠. 점이 찍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점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으로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점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을 주지 않으면 원래 상태 그대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리피트도 마찬가지 어레이 메소드이고 랭스도 있고 다음에 스트링에 이런 것도 있죠. 어레이와 똑같이 이렇게 인덱스.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좀 다릅니다. 인덱스 오브. 인덱스 오브는 어떤 특정한 캐릭터의 인덱스를 찾는 것이 인덱스 오브이고, 그리고 요거는 실제 인덱스를 주고 거기에 있는 캐릭터를 찾아내는 것이 요겁니다. 요거랑 두 개가 헷갈리기 쉬워요. 다른 거라는 거. 어쨌거나 어레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죠.